자, 안녕하세요. 포커나입니다. 2022년 8월 12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8월 11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굿굿을 여러 번 했어요. 고고고도 여러 번 했고요. 시장에서 이슈가 이제 먹히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이슈가 있었죠. 예, 그 빗물터널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토목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 종목들 중에서 몇개 수익이 난 다음에 오전장, 오후장 합쳐가지고 이슈나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 딱딱딱 먹힌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조금 있다가 올라온 종목도 있어요. 바로 올라오지 않고, 예, 조금 있다가 올라온 종목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먹힌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주식을 조금씩 배팅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전까지는 움직임이 나왔던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것도 완벽하게 이제 뭐 하진 않아요. 근데 수급이 들어왔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왔다가 뭐또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다면 지금은 약간 달라졌죠. 예, 요렇게 해가지고 얼음까지 가서 갭까지 뜨는 요런 현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거 이제 다시 주식 시장이 활기를 되찾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선물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작지만은 계속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인 수급을 잘 보면 답이 나오는데, 오늘 외인 수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당일 등락률 차트랑 그 다음에 뭐 보시라고 그랬죠? 미니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거 보시라고 그랬죠? 외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보시면 무조건 답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선물이 계속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죠. 그죠? 물론 여기서는 개인들이 매도를 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개인들이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했고요. 기관과 외인들이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은 훨씬 더 활기를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도 좋고요. 선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지금은 변동성 자체가 작기 때문에 큰 수익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조금 많이 낼수 있는 그런 방법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서 계속 수익을 더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큰 수익이 되는, 예, 그러한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선물부터 한번 볼까요? 선물 오늘 갭떠서 잘 올라왔습니다. 미국이 1.5%에서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죠. 우리나라도 지금 곧 맞춰서 그만큼 상승을 했고, 박스권을 갖다가 상단을 돌파를 한 다음에 움직임이 좋다. 지금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 일주일 단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도 계속 움직임은 우상향으로 상방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선물 동향 한번 보죠. 선물 동향은 아침에 올라온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살짝 밀었다가 막판에 올린 거,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1P 2, 5, 7, 요게 지금 2P, 2P 정도 사이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2P에 해봤자 50만 원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먹어봤자 여러분들 한 계약씩 하면 뭐한 5만에서 10만 원.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먹는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는 한 2, 30만 원, 한 50만 원, 뭐, 운 좋으면 70만 원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차트인데, 보시면 갭으로 떠서 아예 움직임이 없었죠. 이날도 비슷했는데, 이날은 외인들이 매도를 쳤기 때문에 하방으로 빠진 거고요. 그죠? 하방으로 빠져서 외인들이 매도를 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 거고, 오늘은 외인들이 매수를 띄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전체적으로 종목의 움직임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1, 2%짜리 올라온 게 대부분이었고 크게 올라온 종목은 생각보다 적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사드 신호 한번 볼까요? 사드 신호가 어떻게 나왔나?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사드 신호를 보면, 자, 아침에 살짝 매도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요 매수가 제일 컸어요. 요기 매수, 그죠? 요거 매수. 그 다음에 매도 나오지만, 실제 여기다가 지금 가격이동평균선 지금 빠졌는데, 왜 자꾸 빠진지 모르는 겹치기. 자, 가격이동평균선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추세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 신호를 계속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짧게 본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거 매도, 요거 매수, 매도, 매수. 그죠? 요거 매도.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매도,
요 마지막에 매수 매도 요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한 7, 8번 되죠. 제가 매매한 게 지금 10번 정도, 12번 정도 되니까 딱그 정도 매매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드 신호, 그러니까 이 추세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드 신호대로 하시는데 너무 짧게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추세선을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이제 리딩클럽에 그 선물 교육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그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도 일단 지금 너무 얌전하게 움직이죠. 변동성이 한번 크게 나올 때 됐어요. 그때까지 한번 조금 기다렸다가 변동성이 나오면 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한번 크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물이 좋았으니까 코스피도 당연히 좋았겠죠? 코스피는 지금 1.7%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오늘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조금 올라가고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 얘도 역시나 우상향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디 한번 봅시다. 어? 이게 지금 바뀌었나요? 아닌데.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아침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자, 일단 대명에너지. 대명에너지가 풍력이에요. 난 태양광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명에너지가 풍력인가요? 태양광인가요? 대명에너지가 양쪽 다 하나 보죠? 풍력인가 보네요. 그죠? 발전소, 풍력, 태양광. 아, 풍력이랑 태양광이랑 다 하네요. ESS도 있고. 그죠? 그래서 대명에너지는 지금 풍력으로 지금 돌고 있는데 풍력이랑 태양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에너지가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상한가까지 먹었어요. 그죠? 꽤 세게 먹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산피오셋. 두산피오셋은 수소 관련한 종목이죠. 수소 관련한 종목도 오늘 아침에 뉴스가 떴어요. 무슨 뉴스냐면 현대에서 수소를 갖다가 이제 조금 내려놓고 뭐죠? 전기차 쪽. 그러니까 수소차는 조금 내려놓고 전기차 쪽에 좀 집중한다는 뉴스가 떠서 수소가 빠질 줄 알았는데 두산피오셀, 그 다음에 에스피오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전부 다 수소 관련한 종목들인데 이게 지금 이슈가 돌았습니다. 즉, 그 뭐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한 걸로 해가지고 수소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산피오셀도 그렇고 에스피오셀 아침에 세 종목 다 불러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서 먹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금강철강 이거 말씀드렸죠. 금강철강이 대장으로 움직임 나오진 않았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먹은 거는 금강철강이 아니죠. 철강 관련한 종목 중에서 금강철강이 아니라 뭐였죠? 문배철강. 예, 문배철강이 대장이었어요. 처음에는 문배철강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문배철강이 튀다가 갑자기 금강철강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항상 그 미국이랑 철강 협상, 혹은 그 미국이랑 그 철강 관세 관련한 얘기 나올 때는 금강철강이 대장입니다. 금강철강이 항상 대장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문배철강으로 아침에 이슈가 돌았고요. 그것 때문에 문배철강도 먹고, 그 다음에 금강철강 말씀드렸습니다. 금강철강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됐는데 일단 미국에서 중국 관세 그 철강 관세 비관세 하는 거를 갖다 늘린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금강철강 그러니까 관세 철폐를 갖다가 제고한다는 것 때문에 금강철강 올라왔고 아까 움직임이 나왔던 거는 식품 관련한 종목. 그죠? 특히 그 뭐죠?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또 철강 관련한, 저희 식품 관련한 종목들, 쇠고기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루다는 얼떨결에 먹은 종목이죠. 이거는 실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실적이 좋다고 나왔는데, 실적이 20억인가요? 영업이익이 20억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로 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좀 엉뚱하죠. 예, 예상보다 조금 세게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우원개발, 아침에 말씀드렸던 빗물터널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이것도 세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테마들, 이슈가 돌았던 것들, 그러니까 같이 움직임 나오는 거예요, 같이. 중요한 거는 어느 한 종목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테마들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두산피오셀, SPO셀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원개발이랑, 그 다음에 또뭐 있죠? KT 서브마린 등등등 4대강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던 거. 그다음에 금강철강이랑 문배철강이랑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이제 슬슬 이슈가 먹힌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G2파워. 자, G2파워 점상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점상 투상인가요? 예, 투상이고요. 원전주고요. 무상증자 권리락, G2파워 무상증자 권리락에 올라온 거고요. 그 다음에 두산피오셀 우선주가 하나 상 들어갔어요.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수소 관련된 종목. 그죠? 아마 저는 우선주를 안 보니까 뭐하지만 두산피오셀 우선주가 상한가를 찍으면서 나머지 두산피오셀 우선주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두산피오셀까지 같이 움직임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얘네들이 올라오니까 SPO셀, 그죠? SPO셀도 같이 움직임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소 관련한 종목들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고, 대명에너지는 태양광 풍력발전 관련한 걸로 해서 인플레 감축법안 관련한 종목이죠.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다 하고 있어요. 예, 태양광 ESS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 대명에너지는 요즘 S에너지나 SDM보다 대명에너지가 빨리 움직임 나옵니다. 그리고 풍력 쪽에서는 지금 요거는 태양광으로 움직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풍력이랑 같이 이슈가 된 거고, 풍력 같은 경우는 움직임 나오는 게, 요즘 제일 움직임 나오는 게, CS윈드인가요? 예, CS윈드 같이 움직임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한 것들 보면 매수가 많죠. 당연하겠죠. 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매수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크게 수익 난건 없어요. 지금 보시면 뭐 50, 25, 30, 25, 30, 60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났고, 매도 같은 경우도 뭐 30, 그다음에 35, 20, 10. 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짧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크게 먹을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는 대로 먹는다. 예, 주는 대로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욕심 안 냅니다. 대신 선물은 꾸준하게 주고, 주식처럼 크게 손해를 안 주니까 예, 선물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수익 3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명에너지부터 한번 보죠. 자, 대명에너지는 아침부터 꽤 세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명에너지는 아침에 지금 갭으로 떠가지고 살짝 움직임이 나오면서 쭉쭉쭉 올라와 버렸죠. 요거 두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120만 원.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도 조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번 먹어서 120만 원 정도. 대명에너지가 지금 1등으로 올라왔고 상한가 들어간 종목 중에 하나고요. 다스코는 지금, 여기서 요거죠. 다스코가 이슈가 있었죠. 다스코가 무슨 이슈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다스코가 무슨 이슈였더라?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한번 보죠. 기억이 다안 나요. 아, 요거다. HTS에 뉴스 떴던 겁니다. HTS에 뉴스 떴고, 뉴스 뜬 다음에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요거.
그 다스코가 그 요거 뭐죠? 네옴시티. 그죠? 네옴시티 관련한 뉴스가 떴어요. 9시 39분. 이거 뜨자마자 바로 상한가 붙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 한번 올라오고 요거 지금 상한가 들어갔죠.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상한가 얼음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고 얼음 들어갔고 여기서 일단 청산하고 여기서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 이렇게 해서 두번 먹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다스코 같은 경우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옴시티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죠? 예,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한 이슈를 해서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네옴시티 대장주는 이제 다스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은 해인도 있죠. 해인도 있고, 해인이 아니라 히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들, 대형 건설사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는 현대건설이 많이 올라왔죠. 그죠? 현대건설이 움직임 나왔습니다. NK, 와, 이거 아침에 끝장이죠. 상황 끝. 이거는 뭐 아침에 후다닥 잡으신 분들은 아마 수익 괜찮았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오전에 수익이 났던 것들, 그것들이 지금 딱 요거 한번 먹고 안 건드렸더니 100만 원 유지를 한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먹고 토하고 하다 보니까 예,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한 번만 매매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실제적으로 계속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갔다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또 내가 들어간 다음에 바로 밀려버리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손해보고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끝나고 보면 의외예요.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022년 8월 12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딱 보고 느끼는 게 없으세요? 이상하다. 오늘은 상한가가 하나도 없네. 왜 그렇지? 저도 딱 보면서 이상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시간으로 상한가 주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오늘은 1등이 5%. 물론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5%가 최고예요. 시장이 밀리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셀바이오. 자, 박셀바이오가 이제 지금 올라왔는데 얘도 계속 저점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VAX, NK, HCC 임상 EA 예비 연구 결과 발표 일정을 공개했다. 뭐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건가 보네요. 그러면 요거 박셀바이오는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또 한번 크게 올라오겠죠. 얘가 암 관련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상한가도 잘 갑니다. 그러면 박셀바이오는 물론 뭐 내일도 매매를 해도 되겠지만은 그 발표 일정을 갖다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셀바이오 한번 볼까요? 진짜 뭐라고 나왔나? 홈페이지에 발표를 했다니까 홈페이지를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연구 발표 일정 여기 나왔네요. 뭐쭉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 나왔는데 예. 암 관련한 거죠. 그쵸? 예, 아직 특별히 뭐 일정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일단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박셀바이오는 뉴스가 나오면, 시장에서 뉴스가 나오면 한번 예, 배팅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화신전공. 화신전공은 자동차 부품 관련한 종목이죠. 예, 자동차 부품 관련한 종목이고요. 애플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시간으로 4% 올랐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자, 두산 퓨어헬 255B. 자, 두산 퓨어헬 255B 우선주. 오늘 상한가까지는 못 가고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시간으로 상한가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시간으로 상한가 갔어요. 그래서 내일도 두산 퓨어셀 우선주는 또 움직임이 나오겠네요. 지금 거래량이 150만 주. 일반 주식이랑 똑같이 움직임 나오네요. 그쵸? 이거는 우선주라고 보기에는 좀 그럴 정도로 세게 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호가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두산 퓨어셀 우선주는 뭐 내일도 움직임이 나오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전자인증. 자, 한국전자인증은 오늘 장중에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거래량도 없었고요. 근데 시간으로 4%. 자, 토스뱅크 있잖아요. 토스. 6천억 원 투자 유치를 했고요. 토종 사모펀드가 대거 참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 6천억 원 투자 유치했다는 것 때문에 한국전자인증이 움직임 나왔고요. 이월드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토스 관련한 종목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바이오. 자, 우리바이오는 이거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쵸? 우리바이오 리딩클럽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크게 먹었어요. 그쵸? 예, 우리바이오랑 지금 여러분들한테 뉴스가 나왔을 때 움직임이 나왔을 때 요걸로 말씀드렸죠. 그쵸? 자, 우리바이오 화일약품 10시 57분이에요. 10시 57분이면은 여기거든요. 56분, 57분. 여기서 지금 움직임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슈가 나온 것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먼저 나왔는데 우리바이오로 나온 게 아니고요. 셀바스 AI 있죠. 예, 셀바스 AI로 지금 보면 10시 어? 아닌데. 셀바스 AI로 해 가지고 이슈가 나왔거든요. 마이더스 AI 참 죄송합니다. 셀바스 AI가 아니고 마이더스 AI. 자, 요 이슈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우리바이오를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10시 9분이잖아요. 10시 9분이면 실제적으로 여기거든요. 10시 9분이면은 10시 40분, 10시 9분이면은 어딘가예요. 한참 밑이죠. 그래서 마이더스 AI가 지금 정부에서 의료용 대마 예, 규제 완화한다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고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서 이슈가 돼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할 때 먼저 드렸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네요. 네, 뭐라고요? 우리바이오 단타 가능 10시 10분. 그러니까 10시 10분에 단타로 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얼마나 수익이 괜찮겠습니까? 6분, 뭐 11분 여기니까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살짝 밀리죠. 살짝 밀렸다가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살짝 밀렸다가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바이오도 괜찮았다는 거죠. 우리바이오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화일약품. 화일약품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화일약품도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이 났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가 돌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주식이 본격적으로 예, 이슈가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좀 잘 찍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고 혹시라도 밀리면 일단 지켜보고 있다가 올라올 때 사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단타하고 조금 3% 정도 손절 잡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웨이퍼스. 자,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에 40억짜리 예, 공급계약 체결을 했다고 그러네요. 웨이퍼스. 요 장중에 살짝 움직임 나오는 거 봤는데 3.7% 올랐고요. KT알파. KT알파는 2분기 실적 발표 예, 매출액 13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38억 예, 그렇게 나왔고요. ST큐브. 자, 이게 자회사 39억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 그 다음에 면역 관문 억제제로 주가 상승하는 S큐브가 뭐 조정을 받았다, 뭐 상승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시간으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오늘 움직임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쿠팡 때문에 움직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쿠팡이 기존 전망치를 상회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흑자를 기대한다는 것 때문에 쿠팡 테마로 올라온 거라고 합니다. 뭐 동전주니까 저희는 안 보지만은 혹시나 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IHQ. 자, 총 15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요것도 동전 주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시간으로 터지면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세린 BNG. 자, 폐플라스틱 관련한 종목 특별한 이슈 없고요. 예,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 지금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들 보시면 일단 내일 박셀바이오도 살짝 움직임이 나오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 2, 우비, 예, 요거 보시고 나머지는 뭐 한국전자인증 정도까지 그죠? 예, 우리바이오는 이슈 끝났으니까 패스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022년 8월 11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들 두 종목, 두산 퓨어셀 우원. 네, 두산 퓨어셀 원 우운거네요. 두산 퓨어셀 일단 G2파워. G2파워는 지금 거래량이 더 줄었어요. 그쵸? 네, 거래량이 더 줄었습니다. G2파워가 지금 거래량이 375만 주였는데 오늘 거래량은 더 줄었죠. 얼마야? 아이고야, 이거 찍히지도 않네. 찍히지도 않아.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 되죠. 일별 주가 보면 돼요, 일별 주가. 자, 거래량이 얼마예요? 아, 6만 주였다가 지금 3만 주로 줄었어요. 그쵸? 3만 주로 줄었습니다. 이러면, 내일도 점상이에요. 내일도 점상 갑니다. 잘 지켜보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지금 여기가 시가가 얼마예요? 시가가 지금 종가가 얼마예요? 종가가 9,275죠. 예, 9,215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9,515원이면 여기다가 는 하고요. 뭐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이게 지금 75%니까. 그죠? 75%가 70 그죠? 권리락이 75%잖아요. 그러면 25%거든요. 예, 뭐의 금액에다가 25%를 곱했더니 지금 네,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 금액을 찾아보면 되죠. 이 금액을 계산해보면 저는 이제 수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재밌어 하는데 한번 볼까요? 이러면은 여기다가 9150, 9151이네. 9515 곱하기 100이죠. 네, 100. 은 나누기 25. 그죠? 그러면 38,000원에 75%가 할인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38,000원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38,000원이 금액, 원 금액이거든요. 원 금액이 38,000원이 와야지 이제 본전이 되는데 문제는 38,000원까지 못 올라오죠. 지금 가격이 아까 일별 주가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자, 계산, 자, 38,000원이죠. 38, 대충 38,000원이라고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9,000, 예, 9,515원 곱하기 1.3. 하나, 상한가 한 번, 상한가 두 번, 상한가 세 번. 그래도 지금 2만원 뿐이 안 돼요. 내일 가면 2만원이에요. 그래도 반토막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채운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8,000원이 원가인데 38,000원까지 원가를 갖다가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나중에 물량이 나올 때는 이 밑에서 거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 나는 거를 갖다가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잘 대응을 하시는데 지그런 거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실제 수익 난 거는 제가 뭐 공구만 하나뿐이 없다고 그랬죠. 공공부문만 지금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G2파워의 점상 내일도 상한가 갈 거라고 보고요. 두산 퓨어셀 원우 예 원우 요거 상한가 들어갔죠. 아침에 일찌감치 상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쵸? 아 11시쯤에 들어갔네요. 꽤 세게 움직임 나왔는데 수소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왔고 요거랑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퓨어셀 우비 요것도 같이 움직임 났고, 요건 시간으로 마무리했죠.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은 지금 몇 퍼센트까지 올라왔죠? 한, 꽤 올라왔는데, 얘도 17%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작이 갭으로 떠가지고 쭉 그냥 계속 올라오죠. 그렇죠? 두산 푸야셀 말고 SP 푸야셀이나 SP 푸야셀도 같이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 푸야셀. SP 푸야셀이 S에너지 자회사인가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S에너지랑 아무래도 S 퓨어셀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맞네. S 퓨어셀 지분. 예, S에너지가 37%를 가지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맞네요. S 퓨어셀. 그죠? 그래서 수소차 관련한 걸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퓨어셀, S 퓨어셀 같이 지켜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보는 김에 S에너지도 같이 볼까요? S에너지는 풍력 관련한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아침에 단타 신호 드렸던 종목인데 예, 아침에 움직임 나왔을 때 살짝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죠? S퓨어셀은 제가 리딩클럽에 아마 드렸을 겁니다. 아, S퓨어셀을 드린 게 아니라 S에너지를 드렸죠. 예, S에너지. 근데 크게 먹지는 못했어요. 예, 지금 보시면 요렇게 드렸거든요. 아, 요건 손절가 드렸네. 보통 요렇게 드립니다. 리딩클럽에는 5,500원 손절, 예, 그러니까 5,350원에 손절 잡아 드렸고 5,500원에 매수 신호 드렸거든요. 9시 36분이면은 언제냐면은 얘네가 확 수급이 들어온 다음일 거예요. 그 다음에 밀렸을 때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9시 36분 여기네요.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지금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리딩클럽에 오시면 이런 종목 잘 잡으면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대명에너지 풍력 관련한 종목 태양광 관련한 걸로 보시면 돼요. 풍력, 태양광 다 있습니다. 대명에너지 한번 크게 올라왔고 오후장에 확 올라와서 상한가 붙었죠. 그죠? 금강철강.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강철강은 실제 10시부터 튀었고요. 10시부터 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문배철강이었어요. 문배철강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배철강. 엥? 에, 이거 아닌데. 에.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어? 맞는데? 11시에요? 1시에 드린 거예요? 오후에? 아, 1시에 드린 거구나. 이게 2시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봤네요. 문배철강을 제가 1시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거든요. 그 1시가 어딘가 한번 보시겠어요? 예, 1시. 1시 4분. 예, 1시 4분. 여기네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이때는 먼저 움직임 나온 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배철강이 먼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쵸? 확 올라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문배철강으로 먹고 그다음 문배철강 빠진 다음에 2시부터 다시 올라왔는데 이때 움직임 나온 게 바로 금강철강입니다. 2시부터 올라왔죠. 금강철강은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금강철강, NI스틸, 그다음에 그 하이스틸, 금강철강이랑 하이스틸. 요게 이제 관세 관련한 이슈 돌때 저가철강주로 해서 움직임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외로는 밀렸습니다. 그렇죠? 예, 대만 봉쇄 보복으로 해서 중국 관세 철폐 철강 관련한 거죠. 그쵸? 이루다. 2분기 실적이 좋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루다 수급 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윙이푸드. 그죠? 윙이푸드가 지금 중국 그 미국 중 중국에서 미국산 소고기 금지한다는 것 때문에 이만큼이 올라왔죠. 그죠? 얘랑 같이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닭고기 관련한 종목인데. 아, 우리손 FNG. 그죠? 예, 우리손 FNG. 이것도 많이 먹었어요. 그쵸? 이거 우리손 FNG랑 윙이푸드랑 같이 알려드렸죠.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보복하는 거죠. 그죠? 미국에서 철강을 갖다가 철강 관세를 갖다가, 예, 관세를 갖다가 안 매기는 거를 그, 관세를 갖다 철폐를 갖다 제거한다는 거 하니까 바로 중국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니네 소고기 안 사. 그래가지고 지금 양쪽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일도 아마 이런 것들. 아, 당분간에 이런 종목들이 꽤 있을 거예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서로 하나 철폐하고 하나 또 싸우고 계속 이러는데 그냥 뉴스로만 보시고요. 단발로 보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우원개발. 우원개발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우원개발은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해서 요기 수익 났죠. 계속 크게 수익 났어요. 빗물터널 재추진한다는 것 때문에 요거 우원개발이랑 그 다음에 KT 서브마린 그죠? KT 서브마린 꽤 세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수익 났을 때 챙겨야 되고 음봉 나오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메디콕스. 자, 식약처에서 의료용 대마. 이것도 대마 관련한 종목이네요. 네, 의료용 대마 관련한 종목을 해서 메디콕스 이슈 돌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홈캐스트. 홈캐스트는 올라온 거못 봤는데. 네, 홈캐스트는, 오, 많이 올라왔네요. 홈캐스트는 올라온 걸 아예 못 봤는데, 꾸준하게 많이 올라왔네요. 여기서 패대기 한번 쳤네.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지면서 밀리는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까도 막판에 금강철강 무너지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서브TD 이런 것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찌라시 돌자마자 확 무너진 겁니다. 요즘 찌라시 돌다가 무너지는 종목들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스코. 자, 다스코 요거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이죠? 예, 네옴시티 관련 종목.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다스코 올라올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말씀드렸고요. 뭐 이슈 도는 것들이나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무조건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봐야 될 종목은 일단 저는 두산 피오셀 두 종목, 우선주 두 종목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 높습니다. 요거 둘다 지켜보시고요. 대명에너지 괜찮고요. 그 다음에 금강철강 이슈 끝났고 나머지는 패스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두산 피어셀 때문에 우선주 때문에 두산 피어셀이 혹시 움직임 나오면 S 피어셀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슬슬 시장이 풀리나 보네요. 이슈도 먹히고요. 저도 열심히 종목들 알려서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